자, 그래서 13, 14 했고요. 15도 한번 해볼까?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들 먼저 보자. 미리 만들어 놓을 걸. 문서가 이구나. 이제 꽃 빨리 하니까 얘가 못 따라오네. 같이 한번 문제 출제하는 시간이죠?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볼까? 그래서 레슨이었죠? The glass down. 잔을 좀 내려놓으세요. A professor began his lesson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여기서 뭐 할까? 선생님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낼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런 기술이죠. 뭐 일단 이런 거 해볼까? 올바른 거 선택하겠죠? 오케이. 왜 비겐이 되고 비긴즈는 왜안 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다 피워버릴까? 이렇게 이거 싫고 이거 안 되고 조금 쉽게 이 정도 가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By holding a glass of water. 무슨 뜻이었죠?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한 잔의 잔을 들고 있음으로써, a professor가, 그 다음에 중1이니까,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가지면 안 되겠나. 그쵸? professor가 begin 했습니다. 뭐, professor가 뭘 begin 했겠어? 당연히 his lesson을 begin 했겠지. 그래서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그다음 문장. He asked the student,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여기서는 뭐할것 같아? He asked the student,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이거를 왜 내는 거죠, 선생님이?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보자. 어, little minutes 됩니까? 안 되죠. A little은 양이 약간 a little 뒤에는 뭐 이런 얘기하죠. A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a little water, a little money, a little time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어때? For some minutes는 됩니까? For some minutes. For some minutes도 똑같이 몇분 동안이라는 의견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나요?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 그럼 for a few minutes.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답이 두 개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좀 쉽게 갈까? 좀 쉽게 갈까? 어렵게 갈까? 쉽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For a few minutes, for some minutes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What will happen to my arm? 하면 되겠죠, 그쵸? 내 팔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few minutes, for some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hing 에서는 이런 거 한번 보자. Nothing 뒤에 생략된 말 뭐죠? Nothing 뒤에 뭐가 생겼겠죠? 당연히 Nothing will happen 이 생겼겠죠, 그쵸?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니까, 그쵸?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Nothing will happen. 됐습니까? The student가 said 했다. 학생들이 대답했다. 그다음에 얘는 장난 좀 치자.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건 당연히 누구야? 스튜던트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제목은 출제자 되어보기예요. 됐습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되어서, 아,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괴로울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은 What will happen if I hold it up for an hour? The professor asked. 대해서는 뭐할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죠, 그쵸? 그쵸?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Hold up it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Hold up. 그러니까 Hold up 같은 애,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Hold up을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라고 한다. 비슷한 애들은 turn on, turn off, put on 이런 것들 있죠. Put on이 뭐예요? 입다죠. 그렇죠? 벗다는 뭐였죠? take off였죠. 그거 벗어! 일단 take off이시야, take it off야. take it off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자 벗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the hat이죠. the hat이 목적으로 왔을 때는 take the hat off도 되고 take off the hat 둘다 된다고 했었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은 hold it up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비슷한 거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관사라는 파트에서 했던 이런 거 해주면 되겠죠? 그쵸? 한 시간 동안은 뭐다? for an hour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장난 하나 해주자 그니까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time이 아니고 hour을 써야죠 셀수 있는 거니까 그쵸? Okay, the professor asked. 여기도 장난 하나 쳐주고. 아, 여기 professor라고 바꿔야 되겠네. teacher 안 나오네.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Okay, your arm will begin to ache. A student answered. 오케이, 여기서는 뭐할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할 때 기억나는 거. 선생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설명을 했죠? 기억납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내면 되겠네. 그쵸? Begin aching 됩니까? Begin aching 돼요? Begin aching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아프는 것을 시작했다. 동명사 이거는 begin은 누구처럼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처럼 뭐가 오든 의미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ache 얘는 안 되겠죠? A student answered. 그리고 여기도 뭐 하겠죠?
그쵸? 뭐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A student asked는 안 되죠? 그쵸? 하지만 A student answered나 A student replied는 같은 의미니까 되겠죠? 그니까 뭐 sent도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니 멋대로 해라. 뭐 이런 표정들이네요. 시간 할 거겠죠. Alright, now what will happen if 이거 붙어있네? If I hold a glass of for a day 이러네요. 여기서는 뭐 간단한 거 하나 가자. 됐습니까? 당연히 you are right이죠, 내용상.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라는 거, 네가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Now, what will happen if I, 참, 그 다음에, 내용 파악 하나 가자. 그래서, 너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네의 발목이 아프기 시작합니까? 당연히, 들고 있으니까. 뭐가 아프기 시작할 것이다?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것이다. Arm will begin to ache. 그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가져자.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단어의 길이에 따라서 칸의 길이가 똑같죠? 그쵸? 뭐 짧은 거 있으면 칸이 짧잖아. 그치? 긴거 있으면 칸이 길고. 그쵸? 조금 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잘 하게 되면, 칸 길이 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왜?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도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다 이런 것들 이걸 지금 선생님 학교 선생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보기 이러는 거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낼것 같다 말이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 괴롭히고 싶잖아. 그쵸? 나처럼. 그쵸? 어떻게 해야 애들이 틀리게 만들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내용 파악을 너무 안 갔나? 뭐, 이 정도 가지면 되겠지. What will happen? 이 부분. Now, what will happen if I hold a glass up for a day? 에서는 뭐 할까? 계속 뭐 반복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Hold up the glass, hold the glass up. 둘 중에 뭐가 되죠? 이번엔 둘다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일반 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이와 같이 다리 사이에 낑꺼놔도 되고 hold up 사이에 목적어가 가도 되고 hold up 뒤에 목적어가 가도 둘다 상관없다. 하지만 얘를 앞만 길어봤자 is인데 is로 바꿨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hold it up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 시험 문제에도 이거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막 이러면서, hold it up 해놓고 만약에 틀렸냐. 지금 여러분들 중1일 때 확실하게 배워놓으면 되겠죠? 선생님하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째로 내용 파악으로 갑시다. 그쵸? 아까 전에 몇분 동안이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몇분 동안,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들고 있다 그랬다. 몇분 동안 다음에. 한 시간 동안 그랬죠? 얼토당토하는 게 얼마 동안이라 그래요?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per day. 동안 들고 있으면 뭔 얘기니까. 내용 파악. 그러니까 선생님이 빈칸을 하는 것들은 다 의도가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의 스펠링을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또는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가 전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빈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나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이 문장은 좀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에 중요해 보입니까? 말 보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to the hospital.
일단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 그런 단어 있죠? 그렇죠?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소민아 얘 어떻게 할까? 선택할까? 빈칸 할까? 빨리 결정해. 선택으로 하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될까 안 될까? You have bad pain. 될까 안 될까? 준비 생각 어때? You have bad pain.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bad도 bad cold가 뭐야? Bad cold. 독감이죠, 그렇죠? 심한 감기죠. 그러니까 얘도 심한이란 뜻. 이게 동의어죠, 이거는. 둘다 감이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좀비는 라이트가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라이트 페인은 뭔 뜻이죠? 가벼운 고통이죠. 그렇죠? 내용상 안 맞죠? 그러니까 serious not bad, serious pain, bad pain 이런 거만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have의 뜻은 가지다가 아니고 겪다란 뜻이겠죠. 이게 페인이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You have a serious pain in your arm and have to go.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것 같아? 수미 생각에 선생님 뭔지 할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번 계속 보다 보면 선생님 뭔지 살지 약간 뻔해. 그렇습니까? Can go to the hospital. 되겠어, 안 되겠어? 응?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have to하고 같은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럼 should go to the hospital.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go to the hospital은 될까, 안 될까? 응? 수민 생각에는 may go to the hospital은 돼요, 안 돼요? 오엑스 퀴즈야. 오지 선다도 아니고 둘중 하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메인은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 해도 돼 또는 뭐뭐 할지도 몰라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가야만 하루 종일 두고 있는데 병원에 가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없네. Must go to the hospital은 어때?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어차피 배운 거니까. ought to go to the hospital. 됩니다. 됐습니까? ought to도 무슨 뜻이다? ought to도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nd, you가 생각했죠. and you ought to go to the hospital.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you must go to the hospital.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뭐, 쉬운 거 하나 가자. 됐습니까? 병원 가야 되겠죠. 오케이. 라고, said another student. 오케이. 여기서는 아직 안 배운 건데, 학생들이 여럿 있죠. 그렇죠? 아, 이거 나중에 배우고 나서 하자. 그 다음에, everyone laughed at this answer. 오케이, everyone laughs at은 당연히 안 되겠죠. 시제가 좋아.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 문장이라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쓰는 건 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비웃다가 뭐였더라? 비웃다. laugh at이었죠. 그러면 수거를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veryone laughed at this answer. 오케이. 그 다음에 very good, said the professor. But during all of this,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선 선생님이 뭔지 살것 같아. 약간 뻔한 거몇개 보이지? 그쵸?
뻔한 게 뭔데? 뭐가 보여? During이 보이죠? 그쵸? During all of this. 그 다음에, Did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The weight of the glass. The weight of the glass가 뭔 뜻이야? The weight of the glass. The weight of the glass가 뭔 뜻이에요? 잔의 무게죠, 잔의 무게.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Did it change죠,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선생님 아마, 이건 좀 쉽게 하자. 그렇습니까? 4는 당연히 안 되겠지. During all of this. while도 안될 거고요.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all of this.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this는 뭐 대신 왔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수업 시작하고 했는 말 전체 대신 왔죠. 맞습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들 디스를 만나면 고마워하세요. 맞습니까? 하마터면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다할 뻔했어. 맞습니까?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나는 동안, during all of this. 어? 네.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 시제 그러니까 일반 동사, 과거 시제 의문문은 did 뒤에 주어고 그다음 동사 원형 온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휘 뭐요 정도 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잔무게 the weight of the glass. 됐습니까? the weight of the glas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정도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왜? Did it 동사 원형이니까. 됐습니까? Did it change만 답이 되겠죠? 그게 바뀌었니? Did it change? 됐습니까? did가 앞에 나왔는데, 그렇죠? did가 여기 앞에 있는데, 주인인지 과거였어도 안 되고, 3인칭 단수도 아닌데, 동사 s 붙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no was the answer.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이라고 그러네요.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고. 그렇죠? 맞습니까? 뭐뭐 설명했는지 여러분들 발표해보세요. 이러면 절대 입꾹 닫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 영어를 왜 이렇게 입을 꾹 닫고 공부합니까? 선생님하고 말 섞기 싫어요? 여기서 뭐뭐 얘기했어요? 일단, what should I do가 무슨 뜻이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라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여기다가 how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만 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뜻이면 절대 how를 쓰면 안 돼.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써야 된다 했어요.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to stop the pain. 그래서, stop the pain은 고통을 멈추다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그거죠. 근데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네 가지 뜻인데, 멈추는 거, 멈추기 위하여, 멈추기 위함, 멈춰서. 근데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정해지죠. 여기서 뜻은 뭐다?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맞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 약을 먹었다. 누가? 내가. 뭐 했다? 먹었다. 무엇을? 그 약을. 왜?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부정사라고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명사처럼 쓰이는 거 배웠죠? I want to go there. 이런 거. 기억도 안 납니까? 그건 명사처럼 쓰이는 거였고요. 얘는 뭐처럼 쓰인 거다? 부사처럼 쓰인 거죠. 부사처럼. 맞습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거를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있는데 뭐야? 수행평가. 수행평가 뭐 해요? 아직 얘기 없어? 진짜? 아직도 없어? 하나 끝나 뭐몇개 끝나실 것 같은데 수행평가? 뭐라고? 어? 하나 그거 뭐 했는데? 수행평가 뭐 했는데? 말하기 전 쳤어? 근데 말하기 전 치고 어떻게 한 명씩 선생님한테 가서 점수를
했어? 그러면 몇번 남았지? 잘 모르죠. 저희 결과 몇번 남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희는 뭐 사람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뭐 그냥 앉아있고, 뭐 그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뻔한 거 하나 일단 가겠죠,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라고 했죠. 얘는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What should I do? 그렇습니까? 무엇 해야 될까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가주자. 내가 필요한 뜻은 뭐기 때문에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니까 to stop the pain인지 stopping the pain은 답이 될수 없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얘도 가줍시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렇습니까? 멈추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뭘 멈추기 위해서겠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까? The professor 물었죠. Put the glass down. A student said exactly는 일단 exactly 뒤에 생략된 말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exactly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였더라? 일단 exactly의 뜻이 뭐예요? exactly 정확하게 줘. 그럼 정확하게 누가 뭐 했다? 정확하게 누가 뭐 했다? 뭐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잖아, 그쵸? 잔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exactly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네가 맞았어. 됐습니까? So, 여러분들 뭐야 세홍지마 얘기 국경에 있는 할아버지 얘기 그쵸? 생략된 말 쓰라고 그랬더니 그쵸? It may be 뭐 it may be였나? It may be it may not였나? 뭐였어 그때? 뭐그그 good luck이다 그랬더니 뭐 it will bring good luck 그랬잖아. 네이버스들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it may 뭐 it may or it may not 뭐 이랬나? 뭐 이랬죠? 그 뒤에다 생략된 말 쓰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된다야. 응? 무시 그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수가 대답하는 거죠. Exactly right. My problems are like this.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여기까지. Okay. 그래서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해서는 뭐할것 같아? 뭐 이러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인생의 골칫거리들이 이것을 좋아한다야, 이것과 같다야, 난 이것과 같다니까. like this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가줄게요. 그쵸? 인생의 골칫거리들이요. 맞습니다. 인생의 골칫거리들이 이와 같아. 그다음에 hold them for a few minutes in your head죠. In your head and they seem okay. 일단 이 부분. hold them for a few minutes에서는 나머지는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까요? 재미없죠? 만들까? 같이 만들까? 내 맘대로? 같이? 니 맘대로? 뭐라는 거야, 자꾸 뭐 해보려고. 자, 여기다 minute 쓰면 안 돼. 됐습니까? minute 써야 됐고, 복수형, a few 있으니까. hold them for a few minut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좋아. 잡고 있는 것은 잔이야, 골칫거리야. 골칫거리죠. 그렇죠? 골칫거리를 손에다가 넣는 거야, 머릿속에 넣는 거야.
머릿속에서 궁금하니까 이런 거 핸드 같은 거 고르진 않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 그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 홀드부터 시작해서 홀드댐 여기 홀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요 끝에다가 질문 하나 놓을게요. 댐은 못 해줘봤다. 홀드 댐할때 댐은 못 해줘봤다. 못 해봤다. 라이프스 브라 블럼즈 해줬다는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데이도 물어봐야죠. 데이스 오케이 할 때, 데이도 마찬가지. 라이프스 브라 블럼즈 해줬다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인텔 골칫거리들을 for a few minutes 동안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러면 골칫거리들이 어때 보인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케이 해 보인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얘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얘들이 뭐 대신 대명 이게 대명사가 누구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they seem okay 에서는 어기 갈게요. 그래서 뭐야 seem 어떤 look 어떤 알겠습니까? 어때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여기 look 써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they look okay they seem okay 그다음에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problems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If you think of your problems, troubles longer, they begin to ache. 오케이, 여기서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오케이, 당연히 shorter는 아니겠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생각하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설명돼야 되니까 longer겠죠. If you think of your troubles longer. 그다음에 day 계속해서 your troubles 대신 왔고요. your troubles begin to ache 그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begin은 아프는 것을 시작한다. 아프기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한다? 아프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aching도 동명사로서 begin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to 부정사의 명사형 것도 똑같이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자, 얘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맞습니까? 이런 걸 연결 부사라고 해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짧게 고민을 하던, 길게 고민을 하던 간에, 이 말이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 너는 여전히 뭐할수 없다. 너의 골칫거리들을 뭐할수 없을 것이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는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짧게 고민하든 길게 고민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 말이죠. 고민을 하지만 그렇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올 수가 없죠. 그렇죠? and는 그리고니까. 그다음에 so가 올 수도 없죠. so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는 뭐가 어울려? so나 and가 어울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고민을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 고민했는데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반대되는 거 연결하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however가 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갔어도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여기 뭐 들어가겠니? however 들어가. 여러분들 중에 뭐 however 들어가겠니? so 들어가겠니? 그러면 얘만 앞만 쳐다보고 있어도 절대 답이 안 나와. 어디를 봐야 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보고 여기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여기에 however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죠. 그러니까 will은 안 되겠죠. 맞습니까? will be able to. 맞습니까? won't be able to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던 거 won't be able to do anything 할때 설명했던 게 뭐였더라? 뭐하고 뭐를 한꺼번에 못 써서 will과 can 조동사는 동사 한 개당 몇 개씩 쓴다? 한 개씩 쓴다 그랬죠. want, can, any, want, can, do 이런 거못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won't be able to do anything. 그 다음에 여기에 anything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쵸? 여기 아무것도 할수 없다. 부정적이죠. 부정문에서 뭐 쓰는 게 정상이다. any를 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anything일까요? something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여긴 something이 올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You won't be able to do something이 아니고,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뭐 설명했더라? 일단 뭐다 to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to 부정사라고 배웠죠? 그쵸? 그거 가서 명형부 맨날 그리 선생님이. 그쵸? 이거 뭐라 그랬더라?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건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한 anything.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제일 좀 골라내기 힘들어해요. 특징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는 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time to have dinner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되겠어요. time to have dinner. time to have dinner. 뭐 여기다가 비인칭 주어를 넣어서 it's time to have dinner. 시간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저녁 먹을 시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된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한 어떤 것도 너는 여전히 할수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됐습니까? to solve겠죠. solving은 할 수가 없죠. 그 일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the end of the day 하루가 끝날 때 you need to put them down. you need to put them down. 여기서는 뭐 그거 합시다. 뻔한 거. 된다. 안 되죠. put them down. 아까 얘기했던 거. you need to 그다음에 you need to put them down의 뜻이 뭐니까 너는 그것들을 내려 놓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 have to put them down으로 바꿔 쓸수 있나요, 없나요? 바꿔 쓸수 있나요, 없나요? 바꿔 쓸수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need to 해야만 한다. you have to put them down. you need to put them down. 그다음에 that way 그런 식으로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골칫거리를 모두 다 내려놓는 방식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란 뜻이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야지 여러분들 점점 학력이 올라갈수록 영어 읽기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를 이제 시험 치고 나서 해설지를 받아 해설지를 받으면 거기에 당연히 해석이 다써 있어. 한글로. 그럼 한글로 써있는 걸막 읽어. 한글로 쓰는 거다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 내용이 어려워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겠습니까? 이런 that way가 뭘 의미하는지, 아까 전에 during all of this 할때 this가 뭘 의미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읽기를 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you will wake up 어떤 상태로 fresh and strong한 상태로 every morning and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그러니까 주바꿈 좀 하고요. 이렇게 할까? 눈 너무 했나? you will wake up 이렇게 하면 좀 이건 너무 어렵겠지. 알았습니다.
너는 어떻고 상태로 깨어날 것이다? fresh, 생생하고, strong, 강한, 튼튼한 상태로 깨어나게 될 거다. 그니까, every morning and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너는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다. any problems that comes your way. 자, 여기서는 뭐 설명했더라? 이 any에 대해 설명했죠? 그쵸? any problem이 무슨 뜻이다? 어떤 골칫거리라도.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이 any가 뭐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얘기했죠? 뭐하고 같은 뜻이다? 그래서 every problem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됐습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니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쪽은 어때? 지금부터 이 대신 뭐 하는 데 해명을 했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는 뜻도 있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너의 앞길을 막다죠. comes your way는 너의 앞길을 막다인데 대시 붙어서 너의 앞길을 막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건 얘는 이렇게 가줄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됐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You can solve any problem, ever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치게 될 시험지를 같이 만들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겠죠? 버터 화면에 일단 해놓죠.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기를 막 꼼꼼하게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선생님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학 때라든지. 막 자주 할수록 근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는 게. 자, 여러분 숙제는 해왔습니까? 선생님은 같은 공부를 해도 최대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많이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 쭉 쓰고 나서 걔들이 어디서 나왔었는지 한번, 어떤 문장에서 나왔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탐욕스러운 그리디죠. 그리디. 제발 좀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살아있는 alive였죠. alive. 들판은 field죠. field. 그 다음에 익숙한 낯익은 familiar, familiar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다는 attack였죠. 그 다음에 사람 집단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relationship이죠. relation ship, relationship.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쓰기네요. intelligence는 지능이죠. 좀 이따가 인텔리전스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의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는 불행히도죠. 불행히도.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션은 감정이었죠. 그 다음에 트리트는 뭐 대하다, 대접하다,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처리하다. 그 다음에 successful은 무슨 시였어요? 말해! 그게 답이야, 제발! successful은 무슨 시였어요? 어떤 시였죠? 어떤 시? 성공적인. 자, 이 단어는 파생어들을 많이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하면 successful 풀리는 건 뭘까? successful 풀리는 뭘까? 무슨 시 됐겠어요?
어찌시 됐겠죠. successfully의 뜻은 홈소. 성공적으로죠, 성공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하다도 여러분들 배웠죠? 성공하다가 뭐였어요? succeed였죠, succeed. 성공하다. 그 다음에 명사도 배웠죠? 성공이 뭐였죠, 성공? success였죠. 그니까, 얘는 성공하다. 얘는 성공. 파생어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greedy가 어디서 나왔더라? People are always talking about your kind heart. 그래서 what they say, I am greedy. 라고 얘기하고 누가 한 말이었죠? People 한 말이었죠. 그런 문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live는 어디에 들어있었더라? alive는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because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 틀린 거. It's because I give them. It's because I give them. 그것은 내가 주기 때문이야, 그들에게. While I am still alive. 왜 있었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While I am still alive. 됐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While I am still alive. 형용사죠. 나 필드는 이제 누가 이 우리가 봤던 건데 누가 필드로 갔죠? 할아버지가 필드로 갔죠, 그쵸? 그쵸? 할아버지가 필드에 갔죠. 차 타고. 그쵸? 대답 좀 해!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누가 필드에 갔어요? The wise old man's son이죠. 그쵸? 뭐 타고 갔어요? 홀스 타고 갔죠. 그쵸? 그 홀스는 어디서 왔어요? 홀스 어디서 났어? 왕이 주었죠. 뭐로써? 자, 영어로 선물로써. As a present, as a gift.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틀렸는 거지. 채점했는 거좀 기억나는 거. 내가 이걸 분명히 설명했어. Give A, B를 바꿀 수 있다, 이거. 어? 그치? Give A,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Give B to A라 그랬죠. 투자리에 막 엉뚱하게 열심히 쓰세요. 뭐 쓰고, 뭐. 가 헤이 이 무식이들. 그 다음에 포메디어는 선생님이 생각 잘안 나. 포메디어가 어디 나왔더라? 포메디어 몰라. 포메디어가 어떤 내용에서 나왔어? 어떤 내용? 5초 맞습니까? 헤이, 그래서 익숙한 장면들이란 얘기가 나오죠. 익숙한 장면들이 뭐였어요? Familiar scenes였죠. Familiar scenes. You may see. These are more common scenes. Familiar scenes. 이런 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가 배웠던 거는 그냥 단어만 쭉 하고 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그니까 자꾸 이렇게 문장들을 떠올려 봐야 돼. 그니까 머리가 생각대로 잘안 말려는 모양이군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막 옛날에 뭐그 누구였더라? 정모 씨 댁에 모운주 씨의 언니 계속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한참 여러분 외모에 신경 쓴 나이네. 그 다음에 이제 어택은 어디 할때 나왔더라? 어택 선생님 여기 나왔더라. 이런 문제 나왔죠. 더 배드 가이즈가 뭐한대? 더 배드 가이즈가 뭐한다? 배드 가이즈가 뭐한대? 그쵸? Hundreds of bad guys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렇지. Hundreds of bad guys가 있는데 뭐 데이 그들이 뭐 한대? 데이가 뭐 한다? 어택하는 누구를 어택했더라? 더 히어로. 그쵸? 근데 어떻게 어택한다고 그랬더라? 어떻게 어택한다고 그랬더라? 줄서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였어요?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뭐? One by one 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뭐또 좀, 뭐 평상시에 수업하는 거랑 다르게 뭐 이상한 짓 하니까, 좀 약간, 쟤왜 저래? 뭐 이런 표정이 되게 쓰다보네요.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relationship은 어디서 나왔더라, relationship은. 뭐 일단 뭐, 뭐, 쟈인가 뭔가 하고, 크리스인가 뭔가 하고, 뭐, 뭔가 하고, 뭐, 던지는 얘기잖아.
그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쯤에 나왔죠. 마지막 문장쯤에, 뭐또 갑자기 뭐, according to, 뭐 이런 얘기 나왔죠. according to the 뭐, DWECK 뭐인가? 이거 뭐, professor at, 뭐였죠?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선생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돈만 있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 그쵸? 얘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해요? good? 이러죠. good? 어떻게 시작돼? good relationships are, 뭐라고 해?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good? 뭐였더라? good? grades. 이렇게 나오죠. 그쵸? 맞습니까? 그런 문장에서 기억나십니까?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good grades. 그렇죠? 그치? 그니까, 그 다음에, intelligence는 뭐, 제목에서 나왔었죠? 제목에서 뭐, 제목이 뭐였더라? intelligence versus emotions, 뭐, 이렇게 나왔고. intelligent는 뭐야, intelligent? 똑똑하니, 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intelligence, 다. 그래서 나온 김에, 좀잘 아는 단어죠. important. important 뜻이 뭐예요? 중요한이죠. 그러면 import 앞에 그대로 쓰고 importance는 뭐겠어? importance는 중요성이겠죠. 중요성. different는 뭐예요? different는 다른이죠. 그렇죠? 그러면 t 대신에 c difference는 뭐겠어? 차이점이겠죠. 알겠습니까? We have some different야. We have some difference야. difference겠죠. 우리는 차이점이 좀 있다. We have some difference. 이렇게 명사로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뭐, we have some difference books야. We have some different books야. different books기 때문에 books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틀리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뭐, T로 끝나면 형용사인데 거기다가 CE로 바뀌게 되면 명사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다? intelligence, intelligent, different, difference, important, importance 같은 단어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알게 되면 뭐 다른 거, 뭐 앞에 쭉 있는데 끝에 T가 있는 단어는 내가 알아. 근데 그 앞부분 똑같은데 T가 아니고 CE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주웠네 이러면 되겠죠. 쉽게 명상했네 머릿속에서 씹어먹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why 뭐 레이니가 비 내리는이잖아. 그렇지? 레이니가 비 내리니. 그러면 클라우디가 뭐 여러분 만약 클라우디가 뭔지 몰랐다 그러면 클라우디는 그러면 구름 위에다가 why 붙였으니까 구름끼니겠네 뭐 이런 거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nfortunately. unfortunately는 우리가 어떤 내용 배울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섯 개 배웠는데, Unfortunately는 어디에서 나왔더라? Unfortunately는 누구 이야기에서 나왔더라? 어떤 올드맨? 어떤 올드맨일 때, Wise old man.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쵸? Unfortunately 뒤에 어떤 내용 나왔더라? 맞나? 뭐에 나왔더라? Unfortunately 뒤에 말에서 떨어지는 내용이 나왔던가요? 아닌가요? 가봐야 돼. Unfortunately를 찾아서. Unfortunately가 할아버지를 가보자. 할아버지 얘기에서 나왔나?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맞네. Unfortunately he fell and broke his leg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왔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그 단어가 좀더잘 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unfortunately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은 쉽죠? unfortunately의 반대말은 뭐겠다? fortunately겠죠. fortunately의 뜻은 운 좋게도겠죠? 그 다음에 unfortunate 하면 뭐겠어요? unfortunate 하면 불행한 이게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운 좋은 이제 럭키가 되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네이버도 뭐 할아버지 얘기할 때 같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모션 감정이었고 이모션은 같은 말 얘기해준 것 같은데 같은 말은 F로 시작하는 뭐예요? Feeling이었고 feeling 감정 이모션 feeling. 그 트위트는 요거 나왔는데 같이 나왔죠. 그렇죠? 트위트는 성적 잘 봤는데 문장에서 나왔나 성적은 잘 못 봤지만 뭐 어떤 애 이야기에서 나왔나 성적 잘 봤는데 성적 안 좋은 애? 성적 안 좋은 애 얘기했죠. 그래서 he treats whom his friends 뭐 이런 거 했죠. his friends 어찌 kindly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successful은 아까 봤던 거고요. 오케이. 아이고 뭐 12문제 하면서 되게 꼼꼼하게 한다. 자, 그래서 오케이. 자르면 되는 거네요. 자르면 되는 거. 일단 한글부터. 어, where가 먼저 보이죠. where. 그래서 어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죠. 무엇을 모든 것을 뭐한다. 남긴다. 그럼 남긴다 leave what everything where to poor people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했다네. 이번에 뭐하고 그리고 뭐했다 넘어졌다 그리고 뭐했다 부러졌다 무엇을 그의 다리를 그래서 fell and fell이 과거형이니까 똑같이 fell and broke his leg. 여기에 fell의 형태와 broke의 형태를 보고 뭐의 일치라고 한다. 이제 일치하고 한단 말이죠. Fell and broke his le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Where 누구로부터?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기 멀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멀리 뭐한다? 달아난다. 그래서 멀리 달아난다. Run away. 누구로부터? From the bad guys.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영어로서는 영어로 할 때는 어디에서 잘한다 이겁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을처럼 보이지만 어디에서 모든 과목에서 뭐한다? 잘한다. 네, 그래서 잘한다. Do well. Do well where? In all the subjects.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익혀놔야 돼. Do well in 수고처럼 뭐뭐를 잘하다. Do well in swimming. 수영 잘한다 이런 뜻이죠. Be good at swimming 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컵을 들어 올리니까 hold up the cup이 있고요. The cup을 중간에 넣어서 뭐라고 해야 된다? Hold the cup up 해야 된다 했죠. Hold the cup up. Hold it up.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던 빙판 채워넣기. I am more eating noodles 하고 있네요. I am eating noodles. 누들이 뭘지는 알죠? 누들이 뭐예요? 국수죠. 그쵸? Every day. 난 매일매일 국수 먹는 뭐 저쭈. Let's eat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가 뭐예요?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죠. 다른 어떤 것. This time이 뭐예요? 이번에 딴 거 먹자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됐다? I am tired of 겠죠. I'm tired of eating. 됐습니까?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알고 있겠지만. I am tired of.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왜 it이 아니고 왜 eating이 되어야 되는 건지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 왜 I'm tired of eat noodles 하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쵸. 국수 먹다가 지겨운 거야. 국수 먹는 것이 지루한 거야. 지겨운 거야. 국수 먹는 것.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럼 왜 여기 to eat은 왜 안 되지? I'm tired of to eat noodles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것도 먹는 것이잖아. 그냥 니가 답을 얘기해 뭐 이런 표정이죠. 우리는 암기를 할 테니까 알았어. 내가 그냥 쭉 얘기한 거 니들은 무조건 막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고민 없이. 자, 선생님 왜 자꾸 여러분들 내가 그냥 그
줄줄줄줄 설명하고 치우면 될걸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잠깐이지만. 왜 그럴 것 같아? 이것도 to eat도 먹는 것이고, to eat noodles도 국수 먹는 것이고, eating noodles도 국수 먹는 것이 될 수 있잖아, 둘 다. 그치? 근데 얘는 안 돼, to eat은 안 돼. 왜 안 되느냐? 자, eat to는 이런 to도 있지만, 어떤 to도 있어? 이런 to도 있죠? 그쵸? 이런 to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듯이. 전치사라 그러죠?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이 of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라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뜻은 되는데, 마치 뭐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치사가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라는 거 할 때 How about meeting at 5? 이렇게 하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miss 맞는다. 여러분들 뭐 지난 1학기 때 막 했잖아.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meet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된다? To meet도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ease enter the room instead of in a group. instead of가 뭐예요? instead of. 뭐뭐 대신해줘.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 instead of 대신해. 엄청나게 나올 거야. 뭐. instead of 대신해. 그러면 instead of in a group 하면 무리지어서 하는 대신에 이 말이죠. 무리지어서 하는 대신에 한꺼번에 하는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please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 달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달라? 당연히 뭐겠어? one by one. 한 명씩 방에 들어가도 되고 please enter the room one by one. 어떻게 하는 대신에 instead of in a group. 그러니까 한꺼번에 떼지어서 그룹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one by one씩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 그렇죠? 카멜레온즈죠. 그렇죠? 카멜레온즈. 그렇죠? 카멜레온이죠 이거. 카멜레온. CH가 스쿨의 CH처럼 큰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즈 can move. 카멜레온들이 move 할 수 있다. 무엇을? Their eyes를 in two directions. 디렉션이 뭔가요? 디렉션이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그럼 into directions의 뜻은 두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뭐 두 방향이라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게 두 방향이죠. 위, 아래, 이런 게 두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뭐? at the same time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at the same time의 뜻이 뭡니까? 동시에니까 카멜레온은 눈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동시에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쪽 눈은 왼쪽 보고 한쪽 눈은 오른쪽 보고 한쪽 눈은 위에 보고 한쪽 눈은 위에 보고 한쪽 눈은 오른쪽 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가끔씩 유튜브에 카멜레온 뭐 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막 눈이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니까 왜 그러냐? 파리를 잘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은 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방향을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라든지 카멜레온 같은 애들은 눈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오른쪽을 전쪽을 보고 한쪽은 왼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각각 다른 모습을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카멜레온의 눈으로 본 세상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게 궁금하면 죽는데. 니네 오빠는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냐? 안 궁금하면 얘는 다 썩었다. 지금 한참 시험 기간이겠네? 끝났어? 잘 쳤대? 오케이. 지금 뭐야? 아, 잠깐만 몇 학년? 3학년? 아 2학년이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writing practice. 첫 번째,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고 했어요. 약간 뻔한 맛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 we only have a few time left. We have to run. 이러고 있네요. We only have a few time left.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잘못 쓰인 거예요? 이런 문제의 유형은. 알겠습니까? 자, 쭉 봤더니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필요 없고요. 대충 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문장인데 첫 문장은 뭐라고 하셨어요?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남은 시간이 거의 없어. 그 다음에 we have to run. 우리는 뛰어야만 돼, 이러죠. 그쵸? 그러면 few가 어떻게 고쳤어야지 우리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가 되죠? few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few가 아니고 뭐라 그랬다? a few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맞죠? 맞죠? 그쵸? 뭘 끄덕끄덕이야. 끄덕끄덕 한 사람 딱 번 맞아. 됐습니까? 여기 어퓨가 올 수 있습니까? 없죠. 또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어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타임 셀 수 있죠, 그쵸? 그쵸? 시간 한 개, 시간 두 개, 시간 세 개.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려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그럼 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어가 없어야 돼. 얘가 표정이 안 좋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few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little이라고 해야지. we have little time left. 우리는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 we have to run 이런 거죠. 자, 이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누가 중2쯤에 미리 봐주세요. 됐습니까? We have little time. 그래서 little과 few의 공통점은 내 안에 not 있다라고 그랬죠.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negative라고 했죠. negative하다. 그 다음에 there is a park dog in the park. 자, 보고,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과정이 제일 중요해. 첫 번째 과정.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알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데어리즈 보니까 반갑죠? 있다고 얘기한 거죠.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뭐가 있대요? 바크가 뜻이 뭐예요? 짓다죠? 멍멍 짓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짓는 개가 있다. 그죠? 짓는 개가 있다. 어디에? 나 봐. 공원에 짓고 있는 개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빈아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바크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렇죠. 바킹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크 뭐뭐 하다란 말에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 뭐도 될 수 있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느냐고 똑같죠. 뭐뭐 하는 뭐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똑같은 거고요. 뭐뭐 하는 것 그 둘 중에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뜻이다. 뭐뭐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명칭도 알아둬야 돼요. 뭐뭐 하나에 ing를 붙여서 뭐뭐하고 있는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얘가 동사가 뭐 됐다 그래요? 동사가 현재 분사 됐다 그래요? 동명사 됐다 그래요? 네가 다 얘기해라 뭐 이런 거. 동명사 됐다 그래요? 현재 분사 됐다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 늘 하는 그 지겨운 얘기. 분사란 뭐다? 분사란 뭐다? 분사란 현재 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사의 3단 변신 3단 변신 중에 세 번째 녀석을 뭐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걔도 분사고 얘도 분사야. 그럼 분사란 말이 붙으면 무슨 시가 무슨 시 됐다? 동사가 경용사 되었다. 알겠습니까? 네. 짓고 있는 개 하려면 barking dog 해야지. 짓다 독이 짓다 개가 있다. 독이라고 그러네. 짓다 개가 있다. 난 저 짓는 개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3번 While the holidays I went hiking with my family. 자, 첫 단계 무슨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겠어? 이거는 뭐 휴일이죠. 휴일. 그렇죠? 그럼 이건 뭔 얘기 하는 거야? 휴일 동안이죠. 이거 휴일 동안 나는 하이킹 갔대죠. 가족과 함께. 그쵸? 그럼 휴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for 써야 되죠. 그쵸? 그렇습니까?
여기 for도 못 쓰죠. 그렇습니까? for를 쓰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일 동안, 이런 거 해야 돼. 3일 동안은 뭐였더라? for, 3, days.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고. during 어떤 것이죠. during 어떤 거. during the holidays. 주가 동안, 주일 동안. 그리고, 그럼 칼질하는 거네요. 자, 칼질하는 게 B하고 C하고 다 있는데요. B하고 C하고 다 있는데, B는 봤던 거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응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칼질입니다. 누가? 군인들이 어디로? 마을로 왔다죠. 그렇죠? 군인들이 마을로 왔다. 그리고 누구를? 모든 젊은 남자들을. 얘는 하다고요. 뭐 이렇게 다 쓸까? 이거 where고요. 이거는 누가고요. who죠. 그 다음에 얘는 where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다.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soldiers came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village. 그리고 and. 얘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데이가 뭐 했다? 툭 했다. 누구를? 그렇죠. All the young men을. 어디로? To wa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 알겠습니까? A를 B로 데리고 가다는 뭐예요? Take A to B. 됐습니까? Take A to B. Take all the young men to war. Take A to B.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규칙을 깨는 기발한 새로운 영화를 이것도 가네. 영화를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그럼 사람들은 원합니다. Many people want. 뭐 하는 거? To see. 자,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규칙을 깨다로부터 왔죠. 규칙을 깨다. 규칙을 깨다가 뭐가 돼야 돼? 규칙을 깨는이 되는데 길었으니까 뒤로 가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clever new movies죠. clever new movies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뒤로 빠지겠죠.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movies는 movie.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가 뭐였더라? 그쵸. which break the rules겠죠. many people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 rules. 됐습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 break the rules 하면 규칙을 깨다인데, 얘 때문에. 그럼 which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했더라? which 또는 that. 그쵸? 앞에서 뭐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할 때 나왔었죠. 그쵸? 너의 앞길을 막는 다였는데 위치 때문에 막는 됐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보다 성적보다 얘는 뒤로 빠지죠. 이거 누가가 아니니까. 그쵸? 누가 좋은 인간관계가 무엇을 위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는 어떻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누가 어떻다 해서 얘가 붙어있겠죠. 그렇습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어디로 가는 길에선 to success. 그렇죠? 뭐보다 than good grades. 그렇습니까?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success. then 이상한 더처럼 보이네. then good grades. 뭐 뭔들 안 이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응용. 누가 무엇을 바닥 위에 놓여 있는 상자를 뭐 했다? 집어들었다.
됐습니까? 그럼 그가 집어들었다는 거죠. 시제는 그렇죠. 당연히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어든다가 아니잖아. 집어들었다죠. 그러면 그가 집어들었습니다. He picked up. 이거 picked 이상한데. He picked 에요. Picked. He picked up. 그 다음에 여기에 a box 쓸까 the box 쓸까 고민이 되는데 a box에요 the box에요.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면 박스를 꾸며주는 말이 있죠. 그쵸? 이거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한참 신나게 배우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억이 났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다 더다. 그렇죠. 더죠. 됐습니까? 자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 뭘 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됐습니까? He picked up the box.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 수식어가 꾸며주는 말. 됐습니까? 수민이 점점 집중이 떨어지고 있고. 아, 뭐 하실까? He picked up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ying이 있어. 그럼 lying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 한번 생각해보자. lying을 써먹으란 얘긴데. 그럼 lying은 뭐로부터 왔어? lie로부터 왔죠? 그쵸. lie 뜻은 뭐예요? 이런 뜻이죠. 그쵸?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죠. 눕다, 놓여있다. 됐습니까? 아, 이 뜻을 응용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lie가 lying으로 바꾸면 눕는 중인 또는 놓여있는 중인 눕는 것, 놓여있는 것 여기서는 뭐? 놓여있는 중인, 놓여있는 오는 거죠. lying 여기 오는 거죠. lying 놓여있는 상자, lying. 놓여있는 the box, lyin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죠. 어디에? 어디에? 바닥 위에죠. 그러면 그 바닥 위에는 뭐겠어? 그 바닥 위에? 그렇죠. on the floor. He picked up the box, lying on the floor. 됐습니다.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걸 응용한 거냐면, 지금 선생님, 우리 이거 배웠어요? 살펴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꼼꼼하게 오면 시작하는 거 끝까지 꼼꼼하게 해보자. 어디서 그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아 여기 이거 배웠죠. 이거 그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The boy sitting on the bench. 의자 위에 앉아있는 남자아이. 이거 만들었죠? 그러니까 the box lying on the floor 여기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뭐 여기 뭐 되게 어려운 말인 것처럼 막 설명해서 현재 분사가 전치사 구를 동반할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내가 쉬운 말로 얘기해 줄게. 하다에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말고 뭐뭐 하는 중인이 되었는데 이게 길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시를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 가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 책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막 저런 식으로 뭐 현재 분사, 뭐 동명사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랄까 이렇게 뭐 글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다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야? 왜 다시 들어가서? 뭐 이번엔 크게 어렵지 않네요. 누가가 먼저 보이네요. 누가 혹은 내가 뭐 했다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만 산책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익혀두면 좋으니까 뭐 여기 굳이 끊을 필요 없겠습니다. 산책을 갔었다.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누구는 크리스는 뭐 했다? 안 갔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폴과 내가 산책 갔지만 크리스는 안 갔다. 전부 언제 일어난 일이야? 몽땅 언제 일어난 일이야?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폴 앤 아이 안만 길어봤자 뭐지만 위지만 과거 시제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뭐 S를 붙이거나 이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Paul and I 그 다음에 산책 갔다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Go for a walk 쓰면 틀리겠죠? Went for a walk죠.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말을 이용하여란 말은 형태를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Paul and I went for a walk. 쉼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쓸까요? But이죠. Paul and I went for a walk, but 누구는? 크리스는 말이죠. 크리스는 뭐 했다? Didn't go for a walk.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어차피 뭐는 아까 나왔으니까 go for a walk 앞에 나왔으니까 didn't까지만 써도 되는 거죠. go for a walk는 쓸 필요가 없다. 반복의 생략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됐습니까? 그다음 이거 A에게 B를 주는 거네 이거. 그렇지? 됐습니까? 누가 내가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무엇을 1통을 뭐 했다? 주었다. 맞습니까? 자, 이거 답은 몇 개다? 답은 몇개 됐어요, 당연히? 두 개죠. 맞습니까? 네, 이걸 보고 A에게 B를 주다. 시제는 과거도 딱 봐도. 그렇죠? 그럼 내가 주었어요. I gave. A에게 my friend에게. What? 무엇을? Pencil case.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내가 주었습니다. I gave what? A pencil case. To whom? To my friend.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사형식, 삼형식 이런 거 지금 배웠을 텐데. 안 배웠어요? 처음 들어봐. 수여동사 이런 말안 들어봤어요? give하고, buy하고, make하고, ask하고 이런 거안 배웠어요? to를 쓰는, for를 쓰는, 용도를 쓰는 말안 썼다?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니까? 표정이 그런데. 그래서 I gave my friend a pencil case 해두고 I gave a pencil case to my friend 해준다. 그러니까 이 to가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 to가 없어지면 누구에게 뭘 주는 게 돼? 필통에게 내 친구를 준다가 돼버리죠. 그다음엔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 성공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리뷰 테스트 다음 시간에 칠 거니까 준비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뭐 줬던 것들 중에 오답 수정은 다 해보았나요? 다 훔쳐 보았나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 어떻게 했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 나뭐 때문에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 몇 개는 뭐몇 개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이런 문제 제일 좋아했어. 그래서 항상 틀리곤 했었죠.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자, 다음 주 어색한 것은,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떻게 보면은 뭔가 뭐 비슷한 방식의 문제들 있잖아. 이런 방식의 문제 여러분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에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뭐 생각이 들어? 짜증난다는 빼고, 짜증난다. 그 다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전략이 필요해요. 그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일단 쭉 보고 뭔 얘기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 하는 거나, 뭔 얘기 하는 거나, 뭔 얘기 하는 거, 뭔 얘기 하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뭔 얘기 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면 문제를 잘못 풀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한번 끊어보는 거죠. 그렇죠? 끊다 보면 선생님이 자꾸 끊어 읽기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끊다 보면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하고 뭔가 다른데? 첫 번째 문장 Mine gave me a pink skirt. 저 무슨 뜻인가? 쉽죠? 엄마가 나한테 분홍색 치마를 준 거죠. 누가 뭐 했대요? 마음이 gave 했대요. 누구한테? 미한테. 뭐 give A, B 구조네 모르겠죠. 뭐 머릿속에 선생님이 뭐 학원에 맨날 뭐 A, B, 뭐 A, B, 뭐 A, 뭐 make A 어떤 뭐 want A to do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 그러면 이 부분은 맞나요? 틀린 데가 있나요? 여기 S 써야 되나? 아니죠. 과거 시제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A에게 B를 나에게 치마를 이거 먼저 왔으면 어떻게 되었는데 Mom gave a pink skirt for me to me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맞잖아. 근데 없는 거 같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세모로 하는 거죠. 좀 불안하지만 맞는 것 같아. 됐습니까? 확실하다고 똑바로 했더구요. 그 다음에 I got an A on the writing test. 그쵸? 그럼 뭔 얘기 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죠. 내가 A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그쵸? 어디서? 쓰기 시험에. 그쵸? 그럼 내가 받았다. 뭘 받았는데? A를. 어디서? 쓰기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명이 뭘 고민하느냐? 얘를 보고 고민할 거야. 내 맞았지. 그 시험에서 in the test야, at the test야, on the test야. 그 시험에서 on the test. 맞아요. 몰랐다면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on the test. 그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아, 잘 모르겠어. 얘가 좀 수상한데. 제목. 좀 확실하게 틀린 게 있을 거야. 내가 뭘 배웠는데, 이 과의 제목이 뭔데? 뭐 과거 시제인데, 이거 가지고 틀린 게 만들겠어? 이런 눈치도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제목이 뭐 과부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The boy drank too much milk 하거든요. The boy drank too much. 배탈 났을 수도 있겠죠. 남자애가 마셨대죠. 뭘 마셨대요? 얘 뭐 우리 선생님 갑자기 소리 지르겠죠. 그래서 그 남자애가 뭘 마셨대요? 많은 우유를 마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이제 끊어보면 누가 뭐 했다 저 boy가 drank 했다 뭐를 too much milk 됐습니까? 아, 이거의 제목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집중해서, 이제, 아, 맞다, 이거 과거 시제예요. 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게이브 맞나? 기브, 게이브, 게이브. 아, 바보야, 기브입니다. get, got, got. drink, drank, drunk. 어? Michael written a letter to me. 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마이크가 썼단 얘기 하는 거죠. 뭐를? 편지를 누가 나한테. 그럼 마이크가 썼다. 마이크 written. 무엇을? A letter를. 누구한테? 루미한테. 그니까? 마이크가 썼다. 그래서? 쓰다가 뭐지? write인데? write 3단 몇이 뭐였더라? write, written. 아니잖아. 뭐야? write? 아, 이거 틀렸네. write, wrote, written. write, Mike wrote a letter to me. 어? 근데 1번하고 4번하고 공통점이 있네. 1번하고 4번에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해. 선생님 어떤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게. 그 다음에 he put the cup on the table. 하고 있죠. 뭐, 그거 컵을 탕자 위에 올려놨단 얘기겠죠? 누가 뭐 했냐면, he가 put 했대요. 뭐를. 그 컵을 어디다가 on the table에다가 그러면 어? 힌데 왜 여기 S가 왜 없지? 에이 여기 S에 이거 틀렸네. 5번 틀렸다. 이거 제목이 뭐였더라? 과거 시제
푸시 샀던 대신 뭐지? 푸푸푸 아 이거 무문제 푸시 했어 안 쓰? 아이 멍청 바보 누가 누가 맞잖아 이거 푸푸 푸시야 됐습니까? 네 그래도 세모는 네 확실히 틀린 거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서 어떻게 누가 그래서 아 좀 푸고 나가지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첫 번째는 히 여기 보면 M 뭐 I 공통 1, 2, 3, 4, 5 선택지 1, 2, 3, 4, 5의 공통점을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뭐다? 비동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take a test 알죠? take a test 그렇죠. take a test 뭐하다? 시험 치다. 근데 taking 거는 English test 해서 뭐 영어 시험 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very sick last week 그렇죠. 아프다죠 이거 아프다. 나 아프다죠. 어? 그 매년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 나 어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 레이트라는 단어가 자꾸 서술형 문제 자꾸 내. 레이트 가지고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자꾸 뭘 하냐면 레이트 앞에 당연히 레이트를 가지고 공사를 쓰고 싶은 레이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비동사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다 이렇게 가능해 놓고 레이트 해놓고 그 다음에 I don't like 빈칸 for school. 그럼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만들란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다 late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던 얘기는 이 late를 여기다가 알맞은 형태로 써놓으라. 이런 소수형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틀린 애들이 100% 뭔지 사느냐. 이래요. I don't like to late for school. 이래갖고 다들 틀리고 있습니다. 틀렸죠.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I don't l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don't like to be late for school. 이걸 보고 뭐라 그래? to 부정사라 그랬잖아. to 뒤에 뭐가 와야 돼? 하다가 와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유형 late 가지고 late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애들 틀리게 만드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 누군가가 누굴까? 그 사람 범인을 잡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얼마 저 몇 년 전에는 니네 학교에 있었거든. 니네 학교에 그 니네 선배들이 그 뭐 레이트에 앞에다가 B를 안 써갖고 나한테 딱밤만 받고 막 이랬는데 뭐 I am worried 그때 장문이 이거였어. 나는 지각하는 게 걱정돼 이런 거 장문 하나 했거든. 하라 그랬거든. 그럼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be worried about이잖아. 그때는 지원 문제에서 와우 해놓고 빈칸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rate 써놓고 for 이랬거든. 그럼 나는 학교에 지각하는 게 걱정된다. 이걸 rate를 여기다 넣으래.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알아? 이래갖고 틀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 I am worried about being late for school. 이래야지 맞거든. 그 사람 법인 누가 누구 있겠는가? 네, 식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식은 어떤 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뭐가 들어가야지 문장이 된다? 비동사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last week에 꼭 공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만한 게 뭐? 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고 배웠죠? 이걸 보고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그렇죠? 우리는 과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진행형은 아니지만 근데 얘와 얘 공통점은 있어. taking과 seek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무슨 시다? 어떤 시라는 거죠. 얘는 하다 시가 ing 붙여서 어떤 시 된 예를 보고 그래서
공식 명칭은 뭐라? 현재 분사. 얘하고 얘가 문법적으로 하는 짓이 똑같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ABC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자, 이것도 이제 뭔 얘기하는지 보는 거죠. 이것도 뭔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이제 알맞은 거 보는 거죠. Did you 뭐 hear, heard 들어봤어? 어떤 뉴스 같은데 뭐 그 뉴스 들었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너 그 소식 들었어? 하면 줄리가 뭐 퍼스트 프라이즈 나오고 이런 거 나왔으니까 1등 먹었다 이 말이겠죠. 다음날 줄리가 1등 먹었어?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어제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제 노래자랑 대회에서 1등 먹었어. 그랬더니 B가 Really? 이런 걸로 가서 쪼그랬어? 못 들었겠어? 그렇죠? 놀라는 거죠. 그래서 I didn't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그 소식 들었어?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다? Did you? Hear the news? You hear the news? 왜냐? Hear는 일반 동사고 무슨 시제 회문문이야? 과거 시제 회문문이니까. 만약에 너는 들었었다는 you heard죠? 그쵸? 맞습니까? You heard를 묻는 문장 만들려면 heard 속에 들어있던 뭐가 나왔으니까 did가 나왔으니까 hear로 바뀌죠. 그러면 다음엔 Julie 이거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Yesterday, 그러니까 Tom and Julie 암암기로 봐서 day니까 상관없죠, 과거라서 과거요. One, there's a prid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됐습니까? 좀 이따가 얘가 둘 중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singing이. 됐습니까? Really? I didn't 나왔죠? 그쵸? 내가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뭐야? I knew that이죠. 나 그거 알고 있었어. I knew that. 근데 몰랐다니까 knew 속에 들어있던 didn't 나왔으니까 I didn't know that.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럼 몇 번입니까? 히어 원 노인가? 히어 원 노는 2번인가요? 자 그러면 싱잉에 대한 얘기. In the singing contest 노래자랑 대회죠. 이 경연 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대회. 그렇죠? 그러면 수민이 생각하기에 얘는 뭐뭐 하는 중인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을?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한다. 만약에 여기에 이거랑 상관없이 singing bird 한 거야. singing bird. 노래하는 새죠? 그렇죠? 똑같은 singing인데 singing bird 할 때 singing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새. 그러면 singing contest는 대회가 노래를 부르고 있진 않죠. 대회인데 대회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부르고 있어. 말이 안 되죠. 뭐 하는 것을 위한 대회? 노래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 동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시험 문제 나중에 뭐 이런 문제 말고 여기다 밑줄 거라고 얘랑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뭐 쭉쭉 있다가 I like singing 이 얘랑 같은 거죠.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얘랑 이렇게 설명할까요? 뭐 여기에 있는 이 singing이나 I like singing이나 둘 다 동명사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설명해줘봤자 알아듣는 애들 별로 없어. 노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표 유형 1, 2, 3 돌아보면 1번은 왜? 5번을 골랐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 1번 몰랐어. 왜 1번 몰랐어? 2번 몰랐어. 왜 그랬어? 온이 이상한 거 그치? 2번 3번이 왜 그랬더라? 그치? 걔는 틀리게 만들지 않겠지? 그니까? 그럼 3번은 왜? 어느 걸 잘못 골랐어? 너를 뉴욕 몰랐어? 아까 디드니 안 보였어? 뭐? 네, 실수한 거야?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야? 실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수가 계속되면, 이건 모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자꾸 실수한다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이게 실전 테스트. 학교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 나오니까 내가, 아, 뭘 자꾸 틀리더라. 내 약점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2번. 뭐 이건 쉬운 거죠? 컷입니까? 맞죠? 옆에 동글뱅이 치면 되겠네요. 드랍드. 애가 생긴 게 설렁해서 한 번 더 쓰죠. 그 다음에 feel, field가 아니고 feel.
felt, felt 죠. feel, felt, felt. study, studied, studied. bring, brought, brought. 예. 일반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 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대비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ing형. Sam is watching a musical. Sam은, 자,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보는 것이야. 보는 중인이야. 보는 중인이죠. 내가 뮤지컬을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형태는 맞죠. sitting도 형태 맞고, reading도 맞고, writing. writing의 원래 형태는 e로 끝났는데 e를 빼고 ing 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ride하고 come하고 똑같이 e가 있는데, 그럼 얘도 e가 없어져야 되는데, 틀렸죠. 그러니까 coming 같은 경우에, 커밍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했냐. 커밍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죠. 근데 커밍을 어떻게 쓰는 애들도 있더라. M을 두 번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라이딩의 D를 두 번 쓰는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트래블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죠. 여행 갔다는 얘기 나오고. 어디로 갔대요? 제주도로 갔대죠. 언제 갔답니까? 지난달에 갔대죠. 그쵸? 그럼 여기 들어갈 여기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무슨 형? 과거형이죠. I traveled to Jeju last month. 지난달에 제주도 여행 갔었어. 네, 그래서 to 제주도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성빈, 투 제주도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투 제주도는 what이 아니고 where죠. 투가 붙었으니까. where did you 나왔으니까 동사원형 travel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travel last month 하고 물음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 Alex and his sister make a kite at that time. at that time 뭐 뜻이니까? at that time 뭐 뜻이니까? at that time 뭐 뜻이니까? 그 당시에 뭐하고 갔다? then하고 갔죠? 그쵸? 너끄덕끄덕 한 사람 바짝밤. 뭐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낚시질을 한다니까. 어? 이 붕어들아 왜 자꾸 선생님 낚시질에 낚여갖고 허우적거려. 이거는 뭐뭐보다 I am taller than you 할 때 그 than이죠. 어? 중3 될 때까지도 구분 못한 놈도 있지만 이제 그러지 마. 됐습니까? 이 than이죠. 어? 이제는 구분합시다. 다음번에 세게 때릴까 지금 살짝 때렸지. 그 알지? 그 누구야? 양세형이처럼. 어? 양세형이 알지? 어? 유재석도 잘하던가? 누가 봤을지? 양세형이 센 것 같은데. 누가? 딱 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여기 뿔라 유니콘 돼가지고 집에 가지 마세요. 누가? 너 왜 유니콘이 되어서 왔니?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럴만했네. 그러시겠구나. 그렇습니까? 자, 그 당시에 연이요, 이거 연. 하늘을 나르는 연. 그러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방금 뭘 봤냐 하면 메이드를 찾아봤는데 메이드가 없네. 그쵸? 그럼 메이드 말고 될 수 있는 건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 were making 하면 되겠죠. they were making a kite at the time. 그래서 과거 진행형이죠. 그 당시에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Alex and his sister란 대답을 듣고 싶어. 이번엔 수민이 차례니까 표정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Alex and his sis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 다 뭐라고? Who were making a kite at the time? Okay? Who were making a kite at the time? Who were making a kite at that time이 아니고 뭐라고 물어야 된다? Who was making a kite at that time 하고 물음표 해야 되겠죠. 왜? 어? 선생님 여기 모르는데 왜 오세요? 얘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모이는 의문이라서 의문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에 있는 분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아시죠? 됐습니까? Was making a kite at the time. 오케이. 보통 평균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면 한 7번 정도 하면 다들 알더라고. 그 다음에, 아, 참, 미안. 자, 뭐,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I ate Mexican food 해놓고, 뭐, yesterday, last week, this morning, last Sunday, next year, 있는데, 문제가 뻔하죠. 그쵸? 누구랑, 이 다섯 개 중에 누구랑 어울리지 않는 걸 고르란 말이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다섯 개랑 이 문장에 있는 누구랑 어울리지 않는 거, 이 문장에 있는 누구랑 어울리지 않는 거 누구? 그렇죠. 8과 어울리지 않는 건 당연히 뭐겠어? Next year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ext year랑 어울리게 하려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성빈? 얘가 여기 오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렇죠. I will eat 하든지 하나 더 있죠. 또 뭐 더 있다? I am going to eat 하든지 또 going 대신 바꿀 수 있는 거 I am planning to eat 하든지 됐습니까? 뭐 똑같은 건 아니라 그랬어. 중학생들한테는 뭐 똑같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긴 한데 얘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가 좀 더 계획된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eat Mexican food next year. 난 내년에 멕시코 음식을 먹을 계획이다. 얘는 그냥 나는 먹을 거다. 됐습니까? 이 중에 모른다는 건 없죠.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이니까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보통 이게 뭐 좋은 건 아니긴 한데 This morning은 시험지에서 This morning은 거의 과거예요. 근데 Tonight은 거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고 있는 게 언제니까? 낮이니까. 됐습니까? 아침도 있는데. This morning은 거의 과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뭐 Harry called you last night, yes, he 뭐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의 자, 접근 방식을 뭐 프로토콜이라 그래. 선생님 프로토콜이란 말을 뭐 쓸 것 같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의 프로토콜 접근 방식은 뭐죠? 둘이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가 뭐라 그랬어요? 해리가 너에게 콜 했냐? 이 말이죠. 해리가 콜 했냐?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해리가 너한테 전화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했대요? 안 했대요? 그쵸? 했대죠? 그쵸? 그러니까 해리가 언제 한 행동, 언제 한 무슨 동사의 행동을 물어보는 거야? 언제 한? 과거에 한 무슨 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할 말은 뭐? did겠죠. 그러니까, did Harry call you last night? Yes, he did.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did하고 이 did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일은 다르죠. 그쵸?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수민이 배 아파? 배 아파? 그래서 이 did를 보고는 뭐라 그랬었냐? 여기 뒤에 여기 동사 원형 맞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 줄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얘를 보고 의문의 조동사라고 했죠, 얘는. 그쵸? 맞습니까? 의문 조동사다. 일반 동사의 의문 조동사. did, 주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얼마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뭐다? 얘는 뭐다? 대동사였죠. 그쵸? 그럼 대동사는 뭐 대신 왔단 말이죠? 그러면 yes he did 할 때 did는 뭐 대신 왔어? yes he yes he yes he called me last night 대신 왔죠. 알겠습니까? 각각 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뭐 하는 애게 얘랑 같은 녀석을 고르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거 또 얘기하기 싫어서 쓴 걸 보곤 대신 온 녀석이라 합니다. 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죠. 명사 대신 오면 대명사, 동사 대신 오면 대동사. 그다음 이것도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분위기 파악. 그렇죠.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분위기 파악. A가 Did Janet help you your work? 제니씨 너의 뭐 일을 도와줬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she was very kind라고 했으니까 도와줬겠다 안 도와줬겠다? 도와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과거 시제로 물었으니까 그녀가 과거에 도와줬어는 당연히 보겠다. Yes, she did 그랬죠. Yes, she did. 좋아, 이거 없어. 일반 동사 did Janet help라고 일반 동사로 물었는데 비동사로 대답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시제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내용이 맞지 않죠. 안 도와줬어. 정말 친절해. 말이 안 되죠. 그니까. 그 다음 8번. 마찬가지 분위기 파악이죠. 뭐, chess with him, 체스를 그와 함께, 뭐 이러네요. 뭐, 체스 했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그때, no, I wasn't. 이러고 있죠. 여기 중요한 건, wasn't. 그래서, no, I wasn't. 체스 했다는 얘기에서 안 했다. I was playing 바둑. 난 체스 안 하고 뭐 했다? 바둑 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내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이 wasn't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was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No, I was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No, I wasn't. No, I wasn't. No, I wasn't. Play chess with him이죠, 그쵸? No, I wasn't. Play chess with him이죠, 그쵸? 딱 봐면 이렇게 좋아하는 애 처음 봤네. 그치. No, I wasn't play chess with him이죠. 그쵸? No, I wasn't play chess with him이죠. 그쵸? 딱 밤 때리러 간다. No, I wasn't play chess with him이죠. 그쵸? 다 왔어. 당연히 뭐야? No, I wasn't playing chess with him이죠. 그렇잖아. 어? 헤이! Hey! 그렇죠? 맞습니까? No, I wasn't playing chess with him이죠. I was go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I was going이죠. 헤이? Hey?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지금 얘가 무슨 시제로 대답한 거야? 과거 진행형의 부정형이죠. 그래서 나는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 아니어서 그럼 당연히 무슨 시제로 물었어요. 이게 과거 진행형으로 물었겠죠. 그럼 여기에 너는 그와 함께 체스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물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체스하는 중이었었니는 뭐겠어? 당연히 Were you playing? We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됐습니까? We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다들 받았나요? 우와 첫째들 뭐하나? 근데 여기 왜 play chess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딱밤을 즐길 줄이야.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딱밤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다음 9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많은 게 딱지어서 Me not cleaned her desk in the morning 하고 있죠? 네. 그럼 뭐 이걸 그냥 문장 만들라는 얘기 무지하게 많이 했던 거야. 끊어 얘기하면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미나가 cleaned 했다. What? Her desk, when, in the morning. 오전에 그녀의 책상을,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늘 하는 짓이잖아, 그치? 맞죠? 시험 기간만 되면, 꼭! 갑자기 막 책상 정리를 합니다. 그쵸? 시험 기간 되면 꼭 뉴스를 봐야 되겠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묻는 문장이니까 이 안에, 이거 일반 동사고 이 안에 뭐 숨어 있으니까, 디드 숨어있으니까 뭐 맨날 하던 것이죠. 디드가 빠져나와서 디드 미나 클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뭐 칼질하기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씩 거의 50문제 뭐 안팎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비슷한 시간 뭐 한
한 10, 지금보다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길긴 한데, 10분에서 10분. 근데 한 50문제씩 풀어야 돼. 그때 좀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문제를 푸는 전략이 딱 나와야 돼. 뭐, 문제 유형은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긴 문장이 있는데 이거 막 뒤죽박죽 막 해놓고, 이걸 좀 순서대로 정렬해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문장 하나 빼놓고 얘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그래도 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겠니?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뭐 방금 했던 거 단어에 뭐 두 개 해놓고 이 둘 중에 뭐가 바뀌었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제 칼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누가? 그들은? 언제? 그때? 뭐 어디? 이거 뭐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 우리말로 꼭 무엇처럼 보이죠. 무엇이 아니고 영어는 뭐예요? 어디죠? 어디? 어디서? 어디운 숲속에서? 뭐하고 있었다? 걷고 있었다. 딱 봐도 언제 무슨 형이야? 그죠? 과거 진행형이죠? 그죠? 그들은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y were walking.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기죠. Where? 어디서? In the dark forest. 언제? Then. 어? Okay. 그러면 수민아, day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쵸? 데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뭐 누가 그때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Who was walking in the dark forest then? 하면 되겠죠. 이제 확실히 알겠지? 됐습니까? 선생님 고맙죠. 하나도 안 고맙죠. 내가 뭘 알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 알게 된 거야. 됐습니까? 돈 벌었어 돈. 됐습니까? 그 다음, 아이고,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 그치, 욕부터 하고, 아이씨. 그니까,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과거지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중간중간 뭐 이렇게 중학교 때는 어떻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요. 자,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 중학교 시험에는 보통 뭐 한 번 시험에 옛날 교과서는 뭐 세 개 유닛 세 과를 나오고 여러분들 그냥 한 두 과 정도씩 나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이번 과에서는 무슨 문법 배운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진행형 배웠다. 뭐 아니면 뭐 일반 동사의 뭐 의문 배웠다.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범위 보통 네 개 정도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걸 틀린 거. 게다가 뭐 이 책 같은 경우에 이게 과거 시제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 뭐 동사의 형태가 틀렸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뭐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뭐 영어를 공부하는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단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읽기 능력도 길러야 되고 듣기 능력도 길러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누자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문법. 몇 번 얘기했었지만.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얘들이 중학교 때 모든 문법을 다 배웠어. 그렇잖아. 다 배워요. 뭐 고등학교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아는 거야. 거기에 뭐 조금 살을 더 붙이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범위가 뭐 전체 문법에서 그러니까 뭐가 틀릴지 모르는 거야. 미안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뭐가 틀릴 수도 있고 명사의 형태가 틀릴 수도 있고 동사의 형태가 틀릴 수도 있고 전치사가 틀릴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섞여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암만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죠. 문법 같은 거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다섯 번 이내로 똑같은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The pizza was delicious.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피자가 맛있었다. 라고 얘기했고, 끊어보면 누가 뭐 했다? 땅콩밖에 없죠?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죠? 그쵸? 어? 여기 S 왜 붙었지? 이거 과거 시제인데? 이러는 사람은 없겠죠. 됐습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형용사죠. 됐습니까? 가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선생님, 과거 시제 때 S가 붙었습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yesterday were my birthday 하고 있죠. 그니까 그래서 2번이네요. 그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답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던데 뭐 학교 시험도 그러면 별로 안 좋고요. 틀렸는 거 골랐으면 바르게 고쳐주는 습관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답만 체크하잖아.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 Yesterday was my birthday.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장에서 이 yesterday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여기에 yesterday는 명사야, 부사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 치자. 그니까? 여기에는 yesterday는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명사예요? 부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에 있는 얘는 what입니까? when입니까? what이죠. 그렇죠? what이죠. 그만은 얘는 뭐다? 명사다. 자, 이게 주어 자리죠. 주어. 그렇죠? 자, 이 표현 말고 여기에 이거 말고 여기에 아무 뜻 없는 뭘로도 똑같은 문장 내줘. 여기다 이 자리에 뭐 놓고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해도 똑같은 문장인 거 아시죠? 그쵸? 그럼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할 때 yesterday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할 때 yesterday는 부사고 yesterday was my birthday 할 때 얘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란 말이에요. 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볼게요.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성빈 3번 문장 읽어주세요. 그렇죠. She read a comic book last night. read 아닌 거 아시죠?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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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st night에 있었던 일이니까 read겠죠. 오케이. 뭐 여기다 뭐 ed 쓰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요. I took a shower 10 minutes ago.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난 10분 전에 샤워했다 얘기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I took a shower 했다. 그럼 얘하고 서로 잘 어울립니까? 뭔가 어색합니까? 잘 어울리죠. 그래서 10분 전에 과거 시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시가 went to the movies last Sunday. 제시가 영화 보러 갔네요. 언제?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이란 last Sunday와 went의 형태가 위에 took과 10 minutes ago, yesterday와 was. Last night과 read 잘 어울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뭐 is 써도 되고 was 쓰고 is 써도 맞는 문장, was 써도 맞는 문장, will be 써도 맞는 문장. 그러니까 오케이. 끝냈으면 좋겠구만. 근데 자꾸 설명하죠. 이 강의도. 시간이 다 되었고. 우리 7시부터 수업했으니까 지금 마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